슈퍼맨이 돌아왔다 281화 행복을 가르쳐준 너에게 아빠 여기 보트 나나 이 보트가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는 거야 고기 많이 잡아요 어 나오나 여기 어딘 줄 알아? 응 시골 그래 여기 맞아 시골 맞아 오늘 건나블리가 찾아온 이곳은 울산의 어촌 마을인데요 자연을 직접 느끼기에는 딱 좋은 곳이죠. 애들이 도시에만 살다 보니까 어촌의 바다 풍경을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 건우야. 건우야. 건우야? 아빠 인터뷰 좀 할게요. 근처로 대게를 먹으러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네요. 풍경도 좋고 또 어촌 애들한테 어촌 마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해요. 뭔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건우만 느끼는 뭐 신호가 있나 봐요. 센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면 왜? 에너지가 남달라요? 아, 그림이 불렀구나. 너무 예뻐요. 그냥 나무도 있고 신기해요. 다 아빠 빼고 지금 다 신기해요. 아이고, 건우는 식물과 교감도 하고 동물도 조심히 잘 어루만져주죠. 동식물과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죠? 네. 아니, 돌이랑 대화하면 얘기 끝난 거죠? 아이고, 아유. 일로 와봐.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나랑 거짓말 안 해. 소리 진짜 안 들려. 아, 어떡해. 너네 아빠가 여기 바다 왔으니까 노래 불러줄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네네네. 랄랄랄랄랄랄랄라 냄새 난다 안녕하세요 예 아주 예쁘네 애기야 이거 뭐예요? 아 미역이야 미역 자연산 돌미역 자연산 돌미역 저거 진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돌미역 처음 봐요 여기를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맞아요 처음 안 봐요 아 그래? 미역은 블랙 와 맞았어 미역은 블랙 이거 와이프예요 아 와이프 와이프라는 와이프 와이프라는 뭐라 와이프가 뭐라 한신생 아 한신생이라고? 할머니들은 그런 거 몰라네 그죠? 한번 만져봐 만져봐 오세요 한번 잡고 니가 내려봐 쫙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한번 또 해봐 아유 잘하네 여기로 해봐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하네 아 저기서 저렇게 꼬마 손녀 같은 아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그럼요 미역 귀 한번 만져봐 미역 귀 아 미역 귀 미역 귀 한번 만져봐 어? 아 그 귀 말고 미역 귀도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러나 여기 사투리 말은 돌꿀띠 이게 돌꿀띠 자연산 돌미역 돌꿀띠 처음 들어봐요 돌꿀띠 아빠 봐봐 이건 아빠 봐봐 나나 이게 돌꿀띠래 뭐라고? 돌꿀띠 아빠 봐봐 뭔가 비주얼이 건우한테는 아 무섭나? 아 건우가 맞아 우와 놀랐어 아 무섭구나 이게 촉감도 약간 미끌미끌하고 아빠 하나 줘 어? 심지어 먹어 잘하네 아 저거 진짜 맛있는데 나은아
엄청 비싼 거야. 이거 나은이 차 많아. 잘해줬네. 이상하죠? 이 미끌미끌거리고. 그쵸. 건우야!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아, 저렇게 뭐 시커먼 게 긴 게 있으니까 무섭지. 돌을 참 좋아해. 야, 이거 들어가서 먹어. 아이고, 진짜 좋은 선물이네요. 어머나, 돌고래 인형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할머니 열 선물 줘. 고맙대. 착해라. 안녕하세요. 손 모아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우야, 자 잡아봐. 건우 잡아봐. 건우야 잡아봐. 뭐 하시는 거죠? 자연산. 아니, 박주호 아빠가 뭔가 좀 야망이 커졌어요, 요즘 보면. 노래도 부르시고. 됐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걸까요? 됐다. 됐다, 잘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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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아, 건우야, 시골 나오니까 좋아? 응. 저건 뭔 줄 알아? 응. 저거 뭔데? 가방. 가방? 나은이가 볼 때 이거 가방이야? 아빠 그럼 한번 여기다 채워볼까? 건우 자 이렇게 응? 해봐. 건우는 이렇게 할 거야. 살 넣어봐. 아 엄마. 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 알려줄게. 이거는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해서 가방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로 시간 끄는 거죠? 가방을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빠 빨리 해. 알았어. 나 아니 백팩 만들어 줄 거야. 됐다. 오 만들어졌다. 아 백팩이에요? 어이구야. 아빠는 이거 할까? 아니요. 아빠는 참아요. 올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이러고 다녀야 돼. 자 이렇게 해보자. 패션쇼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해보자. 첫 번째 모델은 매직아이 의상에 초록빛 어망으로 멋을 낸 주호 아빠네요. 보라. 두 번째 모델은 귀여운 점프슈트와 어망 백팩이 잘 어울리는 나은이네요. 역시 뭘 해도 잘 소화해요. 네, 마지막은 두 발목 워킹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건우인데요. 어망 크록스백. 너무 저거 진짜 귀엽다. 자, 피날레로 단체 워킹까지. 아, 완벽한 어촌 패션쇼네요. 그래, 줄줄이 걸어가자. 자, 여기다 놔. 그 좀 이따 이거 재밌게 놀았다고 하자. 지금 어디 간 거야? 아빠 예전에 여기 놀러 왔을 때 고기 먹었던 집 있는데 지인이 또 있군요. 강아지 있는 거 보니까 맞다. 조심. 어머나 집 진짜 좋다. 아유 아니. 아유 야코 반갑습니다. 왔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번에 한번 놀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나이 다 이쁘네. 아유 이쁜 거는 뭐. 아이고 이뻐. 전 국민이 다 알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야코. 건우도 했어. 아 건우는 지금 손 씻는 거예요? 예절이 철저한데요? 아 교육을 잘 받았네. 와, 일단 이제 남의 집에 오면 손부터 씻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역 만지고 돌 만지고 했으니까 씻어야 돼요. 대하의 물을 받아서 씻네요. 아주 이제 똑똑하네요. 도구를 쓸 줄 아네 벌써. 아이고. 여기 애들 좀만 있다가. 응, 너나도 돼. 너나도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네요. 저럴
그럴 때는 그쵸? 따뜻한 밤바닥에서 뒹굴어야죠. 그쵸? 하나 맛있는 거 먹고 있어. 아, 뭐야 아, 이것도 비 오는데 감자. 고구마 아니에요? 감자랑 고구마요. 아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니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비 오는 날은 이게 최고죠. 아 진짜 난 누가 이렇게 껍질 벗겨진 고구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비가 그쳤나 보네요. 나는 숙포에 뭐 좀 사러 갈게. 물에 좀 사가 올게. 나는 갈래요. 나니 할 수 있어 혼자? 네. 아이 뭐 신부름 장인이죠. 아니 거기 알겠어? 가서 물에 사와. 물에 사올게. 그래. 아니 어디 뭐 마트에서 파는 거예요? 막 물회가? 건우도 같이 갈래. 나니가 건우 데리고 네. 갔다 올 수 있어? 응. 진짜 할 수 있지? 응. 네. 알았어. 누나가 내 차를 가야 돼. 아 귀여워. 아 데리고 가려고? 아니야. 언니야 가자. 언니야 여기 가자. 둘이 같이 가는 건 처음일 텐데. 아니야 가. 그러게. 아 여기 물회를 판다고요 슈퍼에? 뭐 사러 왔어? 물회 사러 왔어요. 설마 팔아요? 물회를 사러 왔는데 할머니가 물회가 지금 가게 없거든. 그죠? 없으니까 할머니 가게 보고 있으면 할머니 물회 구해가 올게. 오, 친절하시다. 사실 건나상회부터 풀리마켓까지 우리 나은이 장사 경력 화려하거든요. 이미 뭐 눈빛부터 전문가 포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언니야, 자. 누나도 먹을게. 아, 또 삼촌도 안 입고 또. 아 근데 여기 슈퍼마켓 사장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요. 어 손님 왔어. 와 예쁘네.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예쁘네. 도사하고 싶어요. 라면 사러 왔어. 라면 있어. 라면 알아? 자, 요 4,000원이다. 아이고 착하다. 계산까지 많이, 많이 팔아. 성공했어요. 할머니가 애플에 살아왔는데 할머니 어디 갔노? 모기야. 할머니 오블랑 할머니 드려라. 알아서 근데 계산대로 손님들이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많이 받았다. 할머니 오면 줘야지. 아유 매출을 얼마나 올린 거예요? 아유 한번 보자. 할머니가 너가 물에 찾는 거 갖고 왔거든. 할머니 가게 잘 보고 있어서. 물회를 가져오셨어요. 얼마지 벌어놨나. 너무 고맙죠, 진짜. 와이구야. 잘하네. 많이 벌었네. 라면하고 모기야 팔았어요. 이거 주고달라. 갖고 가갖고. 물회를 넣었죠, 가방에? 네. 가자. 사다 주신 거 아니에요? 아빠 왔어. 많이 왔어? 아이고, 잘했어. 나 물회 잘 사왔어? 어망 안에 있어, 어망 안에. 오빠는 물에 사오. 이게 물이야? 어? 난 잘못 사온 것 같은데. 보이죠? 보이잖아. 이거 맞아. 사장님, 이게 물에 맞아요? 오이인데? 네, 이게 물에. 네? 오늘가 경상도 사투리. 할머니 신부름 잘했네. 고마워, 이거 물 사줄게. 오, 신기하다. 그럼. 네.